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 물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물은 있지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상할 수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깨끗한 물을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가지 않도록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말이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깊게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식수 펌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악지형에서는 산 정상에서 각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중력을 이용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월드비전은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식수시설의 수명이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월드비전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This study by the UNC Water Institute showed that World Vision wells continued to work even after two decades.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월드비전은 식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식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줍니다. 식수위원회는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액의 관리비를 걷고 또 펌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방법까지 배웁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Great benefit, improvement of health, reduction in walking distances to the water sources, and then a reduction in the time to wait to pump water from a water source. So great improvement.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식수 펌프가 생겼지만 이 물을 마시고 유지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몫입니다. 언제나, 언제까지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